안녕하세요. 화면이 뭔가요? 많이 바뀌었죠? 지금 4분할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기 지금 셋톱박스에서 영상을 모아서 모니터 하나로 보내주는 장치죠. 4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전 화면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했죠? 요거 4개가 각각의 모니터라고 생각한다면은 모니터 4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총 6개의 모니터를 3개로 줄인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그래도 선도 조금 정리를 했고요. 자꾸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눌릴 때마다 화면이 바뀌고 있죠. 이제 설치하고서 작업을 하는 이제 영상인데요. 편집할 때 보니까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있어갖고 화면이 많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영상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이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또 가끔 이제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모니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불안해지죠. 100% 모니터에 의존하는 건 아니고 가끔가끔씩 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왠지 뿌듯하죠. 개인의 취향 개취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모니터를 하나 더 설치할 거예요. 그 작업 영상을 따로 볼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지금 텀이 있는데 지금 변명 같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영상 편집할 때 아주 오래된 컴퓨터로 영상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 하나 하려면은 렌더링 한다 그러지 한번 렌더링 할 때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렌더링 걸어놓고 일렀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영상이 긴 거는 막 하루 넘게 걸려요. 렌더링 하는데 다른 작업을 못할 정도로 렉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번에 중국 컴퓨터죠? 새 컴퓨터 저는 잘 안 사요. 중국 컴퓨터인데 가성비 좋은 거 있죠? 이 동영상 편집하기에 아주 저한테 차고 넘치는 시스템 사양입니다. 이걸로 이제 바꿨는데 세팅하는데 또 오래 걸리죠? 워낙 제가 그 동영상도 많고 사진도 많고 데이터가 많고 프로그램도 또 이것저것 깔아놔갖고 옛날 상태대로 옮기는데 한 2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완벽하게 세팅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건 그거고 지금 이제 하차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트렌치 그레이팅이거든요. 이건 스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팔레트랑 같이 안 감겨 있어갖고 위에 제품이 팔레트에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내리다가 보면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제품이요. 그래서 이제 하주분 보고 또는 하물차 사장님 보고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내려놓고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왼쪽으로 쓰러져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저걸 제품을 포장할 때 그 창고 같은 데서 마당에서 이거 상찰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물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운반돼서 오잖아요. 현장까지 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급출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도로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운동장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은 물건이 또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물건은 미끄러지기 쉬운 물건이잖아요. 랩과 팔레트 같이 감아줘야 돼요.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차라는 것으로 몰고 가게 돼 있죠, 대부분이요. 그럼 지게차가 또 마음이 아주 그냥 안 좋아지죠. 이거 내가 넘어져 버리면은 아주 깝깝해집니다. 더군다나 그 제품이 깨지기라도 하면은 그 변상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게차 잘못 아니잖아요, 이거. 짐이 쏠려온 건데. 넘어질 것 같다면 잡아달라고 그러고, 잡아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거 들었을 때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 돼서 지게차가 들게 되면 이게 넘어질 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처해준 그대로 물건이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운반을 한 화물차에 의해서, 도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화물차에도 아무런 잘못은 없죠. 포장을 잘 해줘야 돼요. 포장. 1차적인 책임은 이거 이제 내보내는 곳, 출구하는 곳에서 포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짐은 꼭 랩을 팔레트 같이 감아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넘어지면요. 지게차도 억울하고 화물차도 억울하고. 또 현장에서 물건 받으시는 분은 모르죠, 그 상황을. 그러면 이런 거 넘어질 때는 출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꼭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고에서 현장까지 그 거리, 그 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무사히 작업을 마쳤는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지게차 오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걸 뜰 수가 있거든요. 뜨어서 잘 내렸다고 쳐도 또 운반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차에서 내려서 원하는 위치까지 갖다 주는데 그 운동장이나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넘어질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항상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는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꾸 몸을 사리게 되고 겁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넘어가는 게 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걸 다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 끗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한두 끗도 없고 또 그걸 요구하게 되면은 그 받아들인 분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또 지게차 하는 사람이 말이 많냐 할 수도 있고 그런 지게차들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리는데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은 솔직히 저 같아도 귀찮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제거를 하고선 위험성을 꼭 리스크는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또 넘어지면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보는 거예요. 더 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쏠려 있다든가 짐이. 항상 짐을 내리기 전에는 잘 살펴야 돼요. 제가 간혹 실수하는 것도 보면은 그 급할 때 그거 뭐 어저께는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문턱대가 발 꽂아놓고 막 들어버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이 아니고 전자계산들 끊 기회사업자 등록증 받고 여기는 바로 현장 결제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이시죠? 이런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어쨌거나 있죠? 사업날 모니터 하면 요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이제 여름도 막바지입니다. 감사합니다.